안녕하세요. 자, 얼씨구 다육이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일찍 물한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아직 컴컴하죠? 이렇게 컴컴합니다. 아직 날이 덜 됐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청아 농원에서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담기 전에 구독이 빨간 글자면은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야,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청아 농원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이게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지? 이게 습기가 차서 그러나 떨어지네. 여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천막이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온 입구라 떨어지네요. 자, 여기가 3개, 여기가 원래는 500원짜리인데 가격이 인상되어서 요게 3개 2,000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3개 2,000원짜리가 청성민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싱싱해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여기는 볼게요. 여기는 순가요. 예, 수 같아요. 예, 그리고 요는 치설송. 예, 치설송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아이는 그냥 지나가고요. 자, 이름 있는 아이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뭔가요? 여기 지금 어두워서 아직 그늘이 지죠? 예, 그늘이 집니다. 자, 얘는 동민입니다. 동민. 예, 동민이고요. 이렇게 이름 없는 애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이거는 안 적어놨네요. 예, 이름을 안 꼽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3개 2,000원짜리입니다. 예. 이렇게, 보세요. 정말 3개 2,000짜리 이렇게 건강합니다.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하나에 2,000원이고요. 3개는 5,000원이죠. 예, 이렇게. 얘는 뭐라고 졌나요? 하면은, 여기가 이름이 로마라고 써져 있습니다. 로마. 예. 로마가 이렇게 2두짜리가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보세요. 통통하게 이쁘죠? 예. 그리고 얘는 백봉. 예, 얘는 백봉입니다. 백봉. 예, 백봉이 이렇게. 자, 얘는 뭔가요? 얘는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예, 루돌프가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죠? 예, 이렇게 초록하면서 예쁩니다. 자, 얘는 먼노예요, 먼노. 먼노 한번 보세요. 먼노도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먼노. 먼노예요. 이렇게 지나갈게요. 얘는 마운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운힐. 이렇게 2두짜리도 있고요. 자, 이렇게 1두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다음에 얘는 핑크 팁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핑크 팁스. 예. 핑크 팁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자, 얘는 이든 스노우. 이든 스노우 밥좀 보세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빨간 분이 이렇게 넘칠 정도예요. 빨간 분이 이렇게 넘칠 정도. 예. 얘는 시크릿. 시크릿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시크릿. 이거 보세요. 굉장히 초록초록한 게. 야, 물건이 확실히 1,000원짜리보다 지금 물건이 좋긴 좋아요. 물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격 오르고부터 물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예, 황홀한 연꽃. 예, 황홀한 연꽃 보세요. 예, 분이 넘칩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예요. 예, 가격 오르고부터 물건들이 아이들도 엄청 좋아졌어요. 야, 얘는 펜텐스 금입니다. 펜텐스 금. 예. 아, 펜텐스도 금이 있네요. 저는 펜텐스 금은 처음 봤네요. 자, 그리고 얘는 릴리시나.
릴리시나 보세요. 이렇게 살짝 보라,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어디 들어가고 있네.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이죠. 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나는 올리브야라고 써져 있어요. 올리브야라고. 얘도 저는 처음 봤네요. 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은 다 이제 얘들이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도 마찬가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예. 그다음에 얘는 도테랑. 아, 얘네들도 이렇게 2두짜리. 이렇게 손톱끝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1두짜리도 있습니다. 1두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화재죠. 화재. 화재는 항상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갛게. 역시 이렇게 물건들이 확실히 좋아요. 이렇게 보세요. 너무 좋죠. 다음에 얘는 집시. 집시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지도 않고 항상 요 색깔 그대로 집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 러블리 로즈고요. 예. 만인들이 좋아하는 러블리 로즈죠. 예. 그다음에 얘는 폴리젤리. 예. 폴리젤리라고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얘는 누브라. 예. 누브라도 역시 이렇게 항상 요 색깔을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브라. 그다음에 얘는 파랑새. 파랑새. 파랑새고요. 그다음에 매우개창. 예, 매우개창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그다음에 얘는 삼페인. 얘는 삼페인입니다. 예, 삼페인요. 삼페인이고 얘를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얘는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도 얘도 자구를 잘 다는 아이죠. 예. 얘도 크리스마스도 자구를 잘 다는 아이입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예. 다음에 얘는 뭔가요? 재류라고 써져 있습니다. 재류. 얘는 한번 볼까요? 빠지질 않네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얘도, 얘도 꽃대가 올라오면은, 네, 노란 꽃이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도. 예. 다음에, 뽑아볼게요. 그다음에는 얘는 홍시죠. 홍시. 예, 홍시예요. 자, 그 다음에 크림티. 크림티 보세요. 진짜 보톡스 맞은 것처럼 톡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색깔 너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깨끗하죠. 정말 색깔이 깨끗하고 예쁩니다. 아, 얘는 뭔가요? 뭐 얘 좀 볼까요? 얘는 개마옥이에요. 개마옥. 개마옥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꽃대가 쏙 이렇게 너무 예쁘게 꽃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 데리고 가시려면은 좀 일찍 오셔야 되겠죠. 너무 늦게 오면 또 다 빠지더라고요. 늦게 오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은 빠지고 없더라고요. 예, 얘는 뭔가요? 얘는 골든 샤치아라고 써져 있어요. 철아예요, 철아. 골든 샤치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다 둘러봐도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자, 개마옥이 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개마옥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마옥. 자, 이렇게 이렇게 몇 도예요? 4도예요. 4도 엄마까지.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이런 아이 빠지지 않을 때 데리고 가셔야 되겠네요. 네. 자, 얘는 아메치스. 아메치스 보세요. 아메치스가 통통한 게 너무 예뻐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 목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얘는 핑크루비. 핑크루비도 색깔 보세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주목이죠. 예, 얘는 우주목이에요. 자, 얘는 뭔가요? 멀라코라고 쓰여 있어요. 얘도 예쁜 아이입니다. 예. 다음에 얘는 조안다이엘. 예, 다육맘들이 조안다이엘, 이렇게 손님들이 조안다이엘 많이 찾더라고요. 얘가 조안다이엘이네. 예. 이두예요, 이두.
다음에 아, 여기는 연봉. 아, 얘가 연봉이죠. 연봉은 입장이 좀 통통해요. 이렇게 피멍이 들었고요. 연봉은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일락은 조금 다르죠. 나일락은 입장이 조금 얇아요. 예. 나일락은 입장이 이렇게 얇고요. 연봉은 이렇게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통통해요. 피멍이 들었어. 예, 요 차이점이에요. 아, 요는 신도예요. 신도. 신도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신도도 꽃피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얘는 2두짜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파예요. 파. 얘는 파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얘는 나울이고요. 예, 나울. 아, 나울입니다. 큐피티. 큐피티 보세요. 색깔 좀 보세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색깔이죠. 은은한 그 보라색. 예. 은은한 보라색이에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뭔가요? 얘는 귀천입니다. 귀천. 예, 귀천 보세요. 귀천이고요. 자, 얘는 파. 얘는 파입니다. 파. 예.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자,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도 역시 이렇게 정말 보톡스 맞은 것처럼 통통하죠. 예, 아보카도 크림. 아,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얘는 아르제. 아, 아르제 색깔 보세요. 노란 색깔이네요. 아르제가. 아, 아르제도 꽃대가 쭉 올라왔습니다. 얘는 방울복랑. 예, 방울복랑이에요. 자, 다음에 얘는 흑토이. 예, 얘는 흑토이입니다. 이렇게 흑토이가 있고요. 다음 얘기는 뭔가요? 얘는 러우인데 러우가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철화도 있네요. 예, 예, 철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아이도 있어요. 러우가 정말 이렇게 물 잘 들고 예쁜 아이죠. 예, 이렇게 지나가고 얘는 윤대리가 여기 있습니다. 얘는 윤대리. 예, 윤대리에. 윤대리도 이렇게 합식에는 예쁘더라고요. 얘도 은은히 얼굴도 쬐금쬐금한 게 털이 송송 나가 있으면서 얘도 은근히 매력적인 아이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가까이 대볼게요. 예.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요. 예, 아직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얘는 나이너 식스라고 써져 있네요. 나이너 식스. 얘도 처음 들어온 아이 같아요. 예. 다음에 얘는 뭔가요? 아, 예, 정야. 얘는 정야입니다. 예, 집에 정야가 꽃대가 쭉쭉 올려서 노란 꽃이 핏죠. 예, 얘가 예쁘더라고요. 조그만한 애들을 합식해 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예, 정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 물안장 청아 농원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영상에 이렇게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